코스닥 154버리지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이 코스닥 코덱스도 마찬가지야.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코스닥 이 ETF 관련된 것도 ETF가 물이 들어와야 거기에서 뭔가 에너지에 의해서 시가상위 종목들이 추세 방향을 내주는데 지금 현재 그런 장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뭐 여러분들 코덱스 레버리지든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든 한번 지금 방향성의 어떠한 흐름을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세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이게 방향성이 어때요? 추세 이게 추세 여기서부터 쌍목 찍고 추세선을 그린다 그러면 이40 우하향의 저점을 계속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저점이 과거에 어느 저점하고 의미가 있는지 이럴 때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주봉으로 보십시오. 저점이 이게 7,060원에서 28,900원까지 급등. 이럴 때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4등분 법칙을 기관과에서 이렇게 쫙 한번 보잖아요. 중심은 깼어요. 중심 요때 한번 5월 요때 저점 찍고 돌렸거든요. 근데 돌렸다가 다시 꺾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상승 파동을 이럴 때 저는 엘리오트의 파보나치 비율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걸 이루나요? 그래서 50과 61.8이라는 수치까지 열어놔요. 그럼 최대 어디까지 흔들 수 있냐면 12,500원과 13,500원 사이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요. 이렇게 진행,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이 하락이 멈추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코스닥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닥 찍고 언제 추세로 전환될래? 그때까지는 이 지수는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바닥의 징후를 아직까지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쌍바닥 내지는 역삼각형 수렴형 내지는 뭐 삼중 뭐 원형 바닥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 확인을 저는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제가 이런 매트릭스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쭉쭉 보여드리면서 어디 있나? 네, 이거를 보세요. 여기서 찾아드립니다. 지금 이 거래 2조 9천억까지 줄어들었죠? 최근에 4조 3천억까지 늘었다가 다시 줄죠? 이게 평균적 5일 동안 5조 이상 꽂혀야 돼요. 여러분들 5조 이상 거래 대금이 나오죠? 여기는 7조 이상 거래 대금 나오죠? 그러면 ETF가 바닥 찍고 역삼각 수렴형에서 뭔가 이제 다시 추세로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읽으셔야 돼요. 아직 이게 지금 3조 단에 요거는 뭐 5조도 깨서 4조 9천억. 여기서는 ETF 관련돼 갖고는 아직 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에서 바닥 찾자. 저는 언제 나올 것 같냐면요. 7, 8월이 아니에요. 9월 달, 10월 달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드려 보고 싶네요.